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27번째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향수나 존머시 이야기로 우리에게 친숙한 파트릭 쥐스킨트의 단편 중에 깊이의 강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품에 깊이가 없다는 어느 평론가의 무심한 말을 듣고 고뇌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선택하는 예술가와 그녀의 죽음 후에 관점을 바꾸어서 그녀의 그림에는 삶을 파헤치고자 하는 열정과 깊이의 강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평론가를 대비시켜서 인생의 아이러니를 잘 그려낸 그런 작품입니다. 깊이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 깊이를 강요하는 평론가나 그러한 평론가에게 죽음으로라도 그 깊이를 증명해보고 싶어하는 예술가의 모습 속에서 힘의 원리 속 그 아담 군상들의 마귀적 욕망, 그 실체가 보이는 듯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탈리 포트만 주연의 블랙스완이라는 영화 속에서도 죽음으로 자신의 나음을 입증하는 똑같은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역시 깊이의 강요에 반응해서 죽음으로라도 그 깊이를 증명해보려고 하는 우매한 인간 군상의 실체, 그 본성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겨버린 저 높은 곳으로만 향하여 올라가려 하는 자기만을 자랑하려 하는 그러한 굴고성, 굴광성도 아니고 굴지성도 아니고 굴고성의 본성으로 서로를 향해 깊이를 강요하고 또 목숨을 걸고라도 그 깊이의 강요에 부응해서 자신의 깊이를 자랑하고자 일생을 고단하게 살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 아담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순교자를 다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 중에도 죽음으로라도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 길을 택한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를 강요하고 강요당하면서 비교 우위의 그 우월성이라는 근사한 영광을 챙겨서 자신의 존재성과 그 가치성을 확보해야 하는 그 아담들의 세계에 그 인간 존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폭로하면서 그들이 정해놓은 목적지의 그 허황됨까지도 까발리는 복음이 폭격을 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사람에 한해서 그들의 삶 속에 대공황과 변혁이 일어납니다. 내 육이 추구하는 목적지는 동쪽의 고지인데 나를 침노에 들어온 복음이 나를 서쪽의 골짜기로 끌어내리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까지도 동원을 해서 나라는 인간 존재의 깊이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복음은 나의 껍데기를 자꾸 벗겨내어 십자가로 밀고 내려가서 나라는 옛사람을 거기에 꽁꽁 묶어서 사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진짜 가치가 뭡니까? 인간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서 극대화되죠? 가치라는 건
지어진 목적대로 온전히 존재할 때 그 진짜 가치가 발휘되는 거예요. 골프채는 타이거 우즈의 손에 들려서 골프공을 때릴 때 그의 진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골프채가 패싸움을 하는 고등학생의 손에 들리게 되면 비록 그 골프채가 그 아이의 손에 들려서 대적의 섬멸이라는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였다 할지라도 그건 그 골프채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창세전 언약이라는 걸 그려내기 위해 인간과 구원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지 인간을 위해서 언약과 작정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 내용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창조 목적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러한 원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존재의 영광과 가치와 그 깊이를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게 될 때 성경은 그걸 죽었다 그래요. 그게 사망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게 하나님은 공평한가를 물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한가?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는 왜 막판 뒤집기로 구원해주고 이 세상에서 그토록 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왜 유기를 시키시는가? 그게 과연 공평한 것인가?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측에서 급히 수습하는 차원의 그런 저급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새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용 도구인 거지 우발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수습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상상도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이고 이거 그냥 다 죽이면 안 되겠구나 몇 명은 구원해내야지 이런 수습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생각해보세요. 모든 존재가 흙, 즉 먼지로 지어졌다는 건 아담마, 더스트예요. 먼지로 지어졌다는 건 존재의 재질이 먼지에 있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흙으로 먼지로 지어졌다라는 걸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였던 것들이 어떻게 유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님의 그 대표적 소재가 동원되어 쓰여지고 있는 거지 우리의 재질이 흙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님, 즉 사망의 상태에서 어떤 먼지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생기를 부여받게 되고 살아있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 그래요. 그게 새 창조란 말입니다. 그게 산 거예요. 나머진 다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것들의 영역을 더스트, 땅의 영역,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땅들이, 더스트, 흙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지옥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기가 가입이 되지 않은 모든 존재는 비록 그 존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죽은 거예요. 그걸 네페쉬 그러잖아요.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네페쉬였어요. 근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자 하이 네페쉬 하야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네페쉬,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다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령 받지 못한 세상 모든 존재는 네페쉬 죽은 겁니다.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 운운하는 게 우스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먼지, 흙, 거기에서 하나님이 몇 명을 들어 올려 생기를 부어서 이게 바로 내 나라 백성들의 창조의 메커니즘이며 존재의 양식이다라는를 선포하시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유기시키는가라는 질문은 모든 존재는 다 살아있는 귀한 존재인데 왜 누구는 사망으로 밀어넣느냐라는 인간 측에서의 불쾌함과 서운함이 담긴 질문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것들 중에 얼마를 택해서 산자들의 울타리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불공평이라뇨. 죽어있던 먼지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산 존재가 된다는 건 그 생기에 의해 장악되고 통치가 될 때 비로소 존재는 산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존재하는 것들은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챙겨 가질 수가 없어요. 통치라는 것 자체가 장악이거든요. 다스림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통치를 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즐겁게 순응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거기가 바실레이아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아담들이 전부 자신의 가치와 영광과 깊이를 추구하고 쌓기 위해 살아요. 그거는 통치에 장악된 사람이 아니죠. 아예 날 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존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죽었다.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 가치와 영광과 깊이를 챙기려 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의인이 산자거든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산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창세전에 선택이 되어서 에베소서 1장이죠. 창세전에 선택이 되어서 산자의 영역에 이미 묵시 속에 창조된 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그 묵시 속을 살고 있는 자기를 봤죠. 그렇게 그 산자의 영역에 창조된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창조가 된 곳이에요. 그 안에 들어갈 백성들이 바로 산자의 영역에 창조가 된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복수입니다. 하늘들. 그 하늘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에요. 가시적 하늘, 대기권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나라. 원래 그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나라라는 영역이 필요 없는데 내가 육을 가진 어떤 존재들과 함께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 하늘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부터는 하늘이 숨어버리죠. 태초에 하나님의 하늘들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놓고 하늘의 이야기가 싹 숨어버려요. 2절부터 땅의 이야기만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은 묵시 속에 완료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성의 수준에 맞게 다시 재설명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모두 묵시 속에서 이미 완료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도 요한이 그 묵시에 올라가서 그걸 보고 쓴 게 요한 묵시록 아닙니까? 계시록. 거기에 24장로를 비롯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수많은 허다한 무리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이미 완료되어 있었잖아요. 분명 그들은 산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챙기면서 산, 그 존재성을 생기며 사는 그 죽은 무리 속에서 그들이 배태하고 생산해 놓은 역사를 경험하면서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산자들이 죽은 자의 땅에 내려와서 죽은 자의 땅의 삶을 경험하며 왜 우리는 산자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산자가 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배우고 다시 올라가 너 이제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을 수 있는 통치에 순복하는 자로 사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게 이 역사의 존재 이유예요. 단 하나!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속으로 잠시 파견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돼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죽은 자들의 경우처럼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로 일단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자신이 죄 중에 잉태됐고 모태 중에서도 죄인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산 자인데.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바세바도 범하고 스데반도 때려 죽이고 이러면서 이게 죽은 자들의 세상이구나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꽉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1장 말미에서는 그걸 정욕에 내버려 두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도록 죄에 넘겨주다 파라디도미 그게 버려두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방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넘겨버린 거예요. 이 세상으로 넘겨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게 파라디돔이에요. 그렇게 되면 산자의 영역으로 창조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영역에서 사는 자들의 행사를 하며 살게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고민과 고통이 찾아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달려가는 방향이고 추구하는 목적지인데 이상하게 편치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것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들은 알게 돼요. 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밝히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에요. 책망이라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가르쳐 준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철장이 개입을 해요. 그리고는 당신 백성들 안에 그 죽은 자의 행사, 즉 자신의 주체성과 존재성과 가치와 영광과 깊이를 챙기기 위한 모든 시도와 노력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성도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이라는 영원한 무덤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의 세상이 무덤이라는 걸 보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무덤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실체가 무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같은 시편이 아삽의 시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저놈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사망이라는 무덤을 먼저 경험함으로 해서 영원한 무덤의 공포스러운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에 특히 무덤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나온 곳이 어디예요? 어디서 꺼내갔다는 거예요? 애굽, 바벨론 이런 곳. 그곳은 이스라엘이 늘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이죠. 부추와 마늘, 고기 이런 것이 있는 곳이에요. 늘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이고 늘 그리던 곳이에요. 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무덤이라고 하시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포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포로고 바벨론의 포로예요. 세계 최강국이었고 그들은 거기서도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빼내셔서 산 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 속에서 잘 되는 걸 살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부자들을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빼내는 걸 살았다 그래요, 성경은요. 따라서 성도라는 사람들의 이 세상살이는 자기 존재성과 주체성과 가치와 깊이를 뺏기고 털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무덤이라는 자각과 함께 고통받고 그 무덤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비전이 죽어가는 또 다른 무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성도는 이 땅에서 육의 죽음, 세상에서 죽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진짜 무덤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무덤됨을 폭로하시고 여기가 무덤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그리로 들어가라.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외쳤던 그 이야기처럼 나와 거기서 나와야 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 그 말은 지금 있는 그 나라를 부정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자신이 무덤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사흘 만에 무덤을 파괴하고 무덤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내뱉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내뱉어버린 것처럼 사망이 무덤이 스올이 그를 잡아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로 그러한 예수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 모든 게 이스라엘의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봄절기와 여름절기, 그리고 가을절기와 안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가을절기와 안식은 함께 묶여 있습니다. 7이거든요. 가을절기가 7월달이에요. 그래서 7과 안식이 묶여버려요. 봄절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요. 14, 15, 16입니다. 정월 14, 15, 16. 여름절기는 그로부터 50일 후인 오순절이죠. 77절, 맥추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가을절기로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어요. 이거는 전부 승리의 절기예요. 나팔이 불려지고 모든 죄가 완전히 속죄가 되고 이제 초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에 그 거하심에가 장막을 치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덮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안식의 절기가 가을 절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의 안식으로 그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가 모두 1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완전수 7이라는 거, 이건 이 이스라엘의 절기 안에 인류 역사 전체가 담겨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예수의 인생이 있고 교회의 인생이 들어있으며 역사의 시작과 끝이 담겨있어요. 역사의 시작과 끝은 여러분의 인생과 똑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인간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가 망하고 이런 것들이요, 개인의 인격이 형성되고 파괴되고 하는 거랑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기에 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례일의 그림자니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예요? 절기가 다 뭘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부 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의 인생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인생의 무덤, 역사가 무덤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한 점쟁이나 예언자 같은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고난받다 죽음 끝.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삶. 뭘 더 알고 싶으세요? 내년에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는 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장자,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잖아요. 이스라엘의 인생 속에 아들의 인생을 담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예수가 오신 이후인 신약의 시대에 절기나 안식일 등을 지켜 행하는 행위는 종교적 열심으로 칭찬을 받을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통하여 뭐 금식을 하고 부활절날 계란 삶고 하는 거 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또다시 율법을 또다시 끌어당겨 지키는 것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도 성탄절이나 부활절 등을 마치 무슨 큰 명절인 양 절기화하여 지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들도 막 성탄절 축하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독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종교인들에게 그렇게 탄생을 축하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신 분인데 어떻게 그들이 축하를 해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물론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등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날을 지킴으로 그것이 기특하고 특별한 종교 행위가 되고 다른 날들은 그보다 못한 날이 되어버린다면 안 지키는 만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교회는요,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정해놓고 그것까지 지켜요.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열심이에요. 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미추라의 축일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냥 원래 잔치하던 날을 우리가 믿는 예수의 생일로 하자 그래서 12월 25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됩니까? 부활절, 이스터. 이스터란 말은 이방신인 아스다롯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 있죠? 그게 이스터예요. 이시 타르트. 이시가 여자죠. 타르트가 탑이에요. 바벨론의 여신. 그 여신 밑에 계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은 계란에서 탄생했다라는 설화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란은 항상 부활을 상징했거든요. 근데 그 아스다롯, 이시타르트와 계란이 교회로 들어와갖고 계란을 막 삶아 먹어요. 그렇다면 이제 레위기에 명시된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어떻게 예수와 교회의 인생이 담겨있는지 제가 살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9절 보세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먼저 정월 14일의 유월절과 15일의 무교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정월은 이스라엘의 히브리력에 의한 거예요. 히브리력의 정월은 양력 3월, 4월 사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애굽에서 쓰던 밀력에 의하면 7월이에요. 왜 굳이 그때를 정월로 삼으셨는지는 나중에 이제 가을 절기에 가면 밝혀지죠. 아무튼 이스라엘의 달력은 이 유월절 때문에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유월절 때문에 이 달이 첫 달이 되는 거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출애굽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게 당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에게 7월이었거든요. 밀력으로. 근데 이달을 1월로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1월로. 지금부터 1월로 해라.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대가 열린다. 유월절에는 흠없는 생축, 초태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월절 당일날 어린 양을 잡는 건 기본이었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떡으로 바꾸시죠.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때 그걸 떡으로 바꾸세요. 그 떡은 누구? 예수잖아요, 그죠? 이게 내 몸이다 그랬으니까. 그 유월절의 양이 예수라는 건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유월절 당일날 어린 양을 잡는 건 기본이고, 초태생, 그흠 없는 초태생, 맏것들 있죠? 첫 것들. 그거는 유월절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당신의 장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살아난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였다 그러죠, 지금. 근데 왜 생축 중에서만 제물을 골라야 했을까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 새끼 같은 거 하나 잡아다가 드리면 더 폼나지 않아요? 제물로. 근데 그건 안 받아요. 생축이 뭐예요? 살아있는 가축. 가축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생명처럼 자기의 생명을 위해 사용하는 거고 먹는 거예요. 그것만 제물로 받으세요. 그것 중에 맏것.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체가 다내 것이다란 뜻이에요. 너희들에게 너희 생명의 근원으로 준, 에너지로 준그 먹을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에요. 레위기 1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생축 중에서요. 뱀? 안 돼요. 하이에나? 안 돼요. 표범? 킬리만자로의 표범도 안 돼요. 소제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신 것만 바쳐야 돼요. 네가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그거, 내가 네 생명 유지하라고 준거 아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사실은요. 너는 내 은혜가 아니면 죽어야 될 존재야. 이거 확인시키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자기의 죽음을 갖고 들어가는 게 제사라니까요. 근데 그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한게 바리새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아는 사람만 흔쾌히 이거 하나님 주신 건 맞습니다 하고 그걸 다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나 곰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거리로 주신 생축만 제물이 될수 있죠. 그게 신약에선 떡으로 함축이 돼요. 그 생축이 누구인지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생축이 누구야?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주신 건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말고 단건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먹은 자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축이라는 건 니들이 먹고 지금 생명의 에너지로 삼고 있는 그걸 내가 은혜로 준건줄 알아? 묻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걸 아는 자가 내 육의 부인, 자기 육의 육적자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난 아니구나,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초태생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 심지어 빌라도도 그러죠.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왜 그러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맏아들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흠없는 초태생이란 뜻이에요. 재물이란 말, 유월절 재물.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어야 돼요. 자, 이 절기가 어떻게 예수를 정확히 그 상징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죠? 근데 분명히 유월절 날 죽으셨죠? 몇 시에 죽어야 돼요? 응? 해질 무렵 출애굽기 12장 6절 보세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언제 잡으라 그래요? 해질 때에. 여기서 해질 때라고 번역이 된 에레브 벤은 두 저녁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에레브라는 히브리어가 쌍수거든요. 두 저녁 사이에. 이스라엘은 저녁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저녁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이브닝이에요. 저녁이에요. 첫 번째 저녁. 두 번째 저녁은 6시부터 밤. 전체를 나이트. 저녁이라고 그래 또.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하루를 그냥 여러분이 마음대로 추측하여 계산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목요일날 돌아가셨다.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제임스 보이스는 예수님이 목요일날 돌아가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년을 썼어요.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무슨 요일날 돌아가신 게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저녁이 어떤 저녁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명확히 명쾌하게 밝혀주지 않는 건 몰라도 된다는 거니까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화요일날 돌아가셨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저녁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고 두 번째 저녁이 6시부터라면 두 저녁 사이 그러면 정확히 가운데는 얼마? 3시.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9시에 달리셔서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임하고 3시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끝.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똑같이 나왔던 단어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이 나오죠. 2장 1절에서. 그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제 실체화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는 예수님의 새 창조를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유치원 수준의 애들한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거저 살아나게 된 하늘의 장자들은 이제 이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와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된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 달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에서. 근데 절기 속에 숨어있는 예수의 생애가 누구의 생애라 그랬죠? 교회의 생애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생애와 연합되어 이 역사 속에서 그 예수의 생애를 그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유월절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제 자신의 유월절을 살아내야 돼요. 유월절은 하늘의 장자가 역사 속에서 죽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을 뭐라 그래? 교회를. 장자들의 총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사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뼈가 꺾이지 않아요. 완전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유월절에 꺾이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 유월절에도 그 뼈는 절대 꺾지 말라 그러죠. 겉으로 봤을 때 죽음이라는 걸 통과했다라는 의미에서 그건 꺾여진 거라고 하지만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현도 하지만 진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꺾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는 그 시점부터 역사 속 죽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린도 후서로 가면 잘 나타나 있어요.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 살아난 자 예수님의 유월절 죽음으로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세상의 삶 살아있음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음으로라도 자기의 깊이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 온통 사회는 세상은 모든 존재에게 깊이를 강요하고 모든 존재는 그 강요에 반응해서 자기의 깊이를 죽음으로라도 증명해보고 싶은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철장을 갖고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입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잖아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게 인간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을 어디서? 이 역사 속에서.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나는 튕겨져 나갈 수 있지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래도 난 이 자리에 여전히 있는데요.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자리 벗어나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인간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억지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 양 잡는 날부터 시작이 되는 7일간의 절기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봄 절기 전체를 무교절로 부르기도 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에 유월절과 초실절이 다 들어있거든요. 7월 14, 15, 16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무교절과 초실절이 예수의 죽음이라는 유월절에서 비롯된 거라는 의미에서 전체를 또 유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월절부터 며칠, 뭐 초실절부터 며칠, 무교절부터 며칠 이런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걸 지칭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크 함마짜트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양을 잡는 그때부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겹쳐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려있는 거예요. 이 하크라는 단어는 축제일, 기념일이라는 뜻이고요. 함은 그, 지시대명사예요. 그럼 마짜트가 장례진에다 묻어두다 라는 뜻이에요. 자꾸 저한테 어떤 분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해줘야 알죠. 응? 이 강사의 무슨 이 유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걸 좀 알아두셔야지. 그러니까 무교절은요 장사 지낸 것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 희한하죠. 이름이 장사 지낸 것 묻어둔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름 자체가 그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누룩이 빠진 떡 그걸 만들어서 보자기에 싸서 사흘간 땅에 묻어놔야 돼요. 그리고 사흘 만에 꺼내서 먹어야 돼요. 뭘 그리고 있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죽음 유월절과 무덤 속에서의 사흘 무교절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연결돼 있죠. 그죠? 죽음이 시작된 그 시각에 무덤이 덮쳐오는 형국인 거예요. 자, 유월절 날 여러분은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삶에 연합된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순간 어디로 간다고요? 뭐가 덮쳐와? 무덤이 덮쳐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무교절의 그 무교병을 죽음의 떡,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16장 3절 보세요.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 뭐예요? 나도 죽었어야 됐는데 어린 양의 피, 그 공로로 거저 산 거다. 이거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저 산 거지 내가 율법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구나 알고 가는 게 이 역사 속 무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존심 하나로 예? 폼생폼사 이 자존심 하나로 살려고 하는 이 아담처럼 된 인간들이 너 아니야 라고 부인을 당해버리는 게 무덤이에요.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역사를 인생을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병은요, 이스라엘의 유월절 저녁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급히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못 시켰어요. 그냥 누룩 없이 밀가루만 반죽해서 만든 그 맛없는 떡 있잖아요. 우리 매달 첫째 주에 먹는 그 떡. 맛없죠, 그거요. 그걸 지금 기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이스라엘이 나도 거기서 죽었어야 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떡이에요. 그래서 그 무교절 안에 홍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날 급히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 반죽을 갖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때부터가 이제 무교절 기간이죠. 그 기간 가운데 홍해 사건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넌 죽었다! 넌 죽었다. 그 홍해 사건이 사실은 무교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 홍해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 속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홍해에 빠져 죽은 자들은 애굽 군대가 아니라 애굽 군대로 상징이 된 애굽화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세요. 조금 있다가 애굽 군대가 다 죽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세요. 출애굽기 12장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이 무교절이죠. 홍해. 군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사흘간 땅에 묻어두었다가 먹는 절기라 그랬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 속 무덤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무교절 가운데 홍해 사건이 있으니까 이 홍해는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있는 자 만네오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도의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동안에.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 내내. 유월절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니까 그 무교절과 홍해는 정확히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의 집단적 세례라고 하죠. 홍해를. 고린도서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근데 이 세례가 뭔지를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이 다시 설명해 주는데 보세요. 11절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와 세례는 그 정신이 같은 거라 그랬어요. 할례 이야기하다가 세례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거죠. 세례. 홍해를 걷는 걸 고린도 전서에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골로새서에서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산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예수 안에 속하여 홍해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해는 곧 무교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뭐다? 육적 자아의 죽음, 죽음의 현장이란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다라는 건 예수만 믿는 자로 바뀌어 간다는 뜻이에요.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 자체가 나에 대한 신뢰를 다 내려놓는 게 예수 믿는 거니까. 출애굽기 우리 누가복음 10장 50절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십자가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이 십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계신 꼭대기에서, 꼭대기에서는 역사가 평면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마존에서 1일 날 출발한 사람, 2일 날 출발한 사람, 각기 다른 시간을 가고 있고 각기 다른 공간에 가고 있지만 꼭대기에서 보면 평면으로 보이죠? 저기 가고 있구나, 저기 가고 있구나, 여기 가고 있구나. 각자 다른 시간에서 출발해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역사가 평면으로 보이듯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 역사 전체를 내려보면 평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결정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라는 역사 속에서 이게 진짜 십자가구나. 십자가에 의해 우리는 살아난 거고 그걸 알아먹기 위해 역사라는 십자가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구나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출애굽을 해서 무교절에 걷는 홍해 사건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지들이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넣었잖아요. 왜 넣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넣은 거 아니에요. 창세전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역사 속으로 던져진 거라니까요. 이 애굽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히 수행하는 분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출애굽도 있는 거고 어린 양도 필요한 거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홍해를 건너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죽여가시는 게 맞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구나. 파라디돔이 넘겨주신 게 맞는 거구나 하고 수긍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살아있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누가 홍해로 보낸 거예요? 지름길 놔두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곳에서 뭘 생각하셨으면 이미 완료됐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천국에다 안 넣고 광야로 돌려 홍해를 건너게 하여 천국으로 넣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파라디돔이. 왜? 죽이려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 속에 계셨죠. 예수님은 그걸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을 물고기 뱃속, 그걸 성경이 굳이 스올이라 그러죠. 지옥에 들어가 있으므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풍랑으로 죽어야 할 배가 살아나고 도저히 이건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인간들로 판정된 아수르의 니느웨가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그 요나가 사흘간 그들의 지옥을, 그들의 누룩을 요나가 품고 묻혀버린 거죠. 요나가 사흘을 지옥을 살았더니 그들의 지옥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누룩이 없으신 분이죠.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 자기의 행위를 자꾸 의지하여 거기다가 뭘 덕지덕지 보태는 걸 누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우린 율법 지킨다, 제사 지낸다, 착하게 산다. 바리새인의 누룩. 그 누룩이 전혀 없는 자.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다가 가신 누룩 없는 예수가 땅에 사흘간 묻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누룩들이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 예수의 사흘간 지옥 경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옥이 그 예수의 사흘간에 그 무덤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역사, 이 무덤 속에서 그 사흘이라는 이 무덤이라는 이 역사를 살 때 여러분이 그 무덤 속에서 뭘 봐야 되냐고요. 그 누룩이 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 누룩을 들고 무덤으로 가셨다니까요. 우리의 누룩을 갖고. 그래놓고는 그걸 다 해결하고 누룩 없는 진짜 하늘의 떡이 되어서 사흘 만에 나오시더니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 사흘간 묻어뒀다가 누룩 없는 떡이 무덤 밖으로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먹어라!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떡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 떡인 거예요. 무교병.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갇혀있던 바로 그 떡. 왜 사흘입니까? 창세기 첫 창조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 나라의 틀이 세워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사흘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어 채워지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가 비게 돼요. 그러면 그 사흘간의 창조가 다시 새롭게 창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들의 죄를 예수가 사흘 동안 먹어버리고 첫 창조 때 그 창조됐던 사흘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창조가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흘간 예수가 누룩 없는 떡이 되어 묻히는 건 바로 우리의 이 누룩을 다 가져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다가 뭘 보탤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군요. 이렇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자의 지향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열매란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증명해보겠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두 중인 교회가 바벨론 성 길가에서 죽죠. 바벨론은 어디죠? 이 역사예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역사. 근데 그 두 중인이 사흘 반 동안, 사흘이나 사흘 반 동안, 사흘 반 이런 건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 내내 누워 있어요. 죽어서. 그런데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나죠.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날 때까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시체로 산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은 막 조롱하고 잔치 벌리면서 예수 믿는다더니 꼴 좋다. 야, 예수 믿는다더니 넌 아직도 그런 도덕관을 갖고 있니? 너는 예수 믿는다더니 어떻게 병이 그렇게 걸렸어? 넌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쫄딱 망해? 수시로. 여러분은 이런 조롱을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그런 게 해결된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기독교 없어요. 여러분은 이 무교절에 해당하는 인생 동안에 그 맛없고 멋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난 애굽에서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야.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떡들이 그렇게 맛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도 그 맛없는 떡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이왕이면 카스테라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복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오해할까봐 카스테라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맛없는 누룩 없는 떡.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사흘간 무덤에 묻혀있던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세요.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요. 그때는 첫 이삭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라. 근데
첫 이사 하나 말고 한 단이라 그래요. 여기서 흔들다 이 단어는 누프라는 단어는 자고 있는 걸 깨우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를 흔들어 깨워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프 흔들어 깨우다. 그래서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깨워서 들어 올리는 제사. 근데 한 단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여러 곳에서 첫 열매, 맏아들, 첫 것 이렇게 묘사가 되죠. 초실절에 그 첫 것, 첫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한 단으로 드리라 그래요. 그럼 한 단으로 드린다는 건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무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교회가 한꺼번에 살아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날 죽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셨을 때에 실제로 그 레위기 23장의 현실이 신약 속에 나타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 속에 있던 성도가 같이 살아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실제로 왜 일어났겠어요? 성경에 약속된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무덤까지 여시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한 단이 흔들려서 깨어난단다. 그러면 내 아들만 살아나면 안 되니까 무덤이 열려 내 아들이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무덤 속에서 내 백성들이 같이 살아날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2절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300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찾아와서 밥 남은 거 있니? 물어보는 거야. 성도만 살아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의 법칙까지 거스르면서 교회를 교훈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대우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미 그렇게 부활을 하셨지만 이 역사를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활의 현실은 믿음으로 소망으로만 감지할 수 있어요.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때죠. 오순절, 맥추절. 보리가 추수가 되는데 그때부터 7월달 나팔절까지 4개월이 비어요. 사실은 그 나팔절, 수장절 때 온전한 추수가 되어서 수장절, 창고에 곡식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 백성들이 채워지는. 그런데 오순절날, 맥추절날 추수가 일어나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한번 보여줘요. 야 너희들은 추수가 4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요게 오순절 이야기예요. 4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추수했다 그러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먹을 거 갖고 와서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추수해서 먹었다 그런다고 해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오순절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온전히 익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시점을 상징하는 거예요. 7주라서 77 해서 7749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한국 교회가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출애굽을 한 후 50일째 된 날, 첫 번째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도 첫 번째 유월절이니까 첫 번째 오순절날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1월 달에 나오죠. 정월에
제3월 셋째 달에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자, 세 번째 달에 시내 산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그 밑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15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신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런 나팔 소리가 다 레위기의 나팔절. 거기에서 부는 승리의 나팔을 그냥 상징하는 거예요. 뭐 트럼펫을 부실까 색스폰을 부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소리가 나오고 바람이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요. 하나님이 임하는데 소리가 나오고 바람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정월에 14일에 유월절에 나와서 그러면 1월달에 17일 남아요. 2월달 30일 더하면 47일 셋째 달 3일 더하면 50일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바람과 소리로 강림을 하세요. 그러더니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율법을 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430년간 애굽에 들어가 있으면서 글쎄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 있다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이름은 있는데 개념은 그냥 우리가 부르짖으면 도와주는 그런 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실제로 그들이 여호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건 애굽과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오해되어진 하나님을 올바로 계시하기 위해 율법을 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서 그렇게 뭐 그 헬퍼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고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런 거룩한 엄유한 하나님이다. 오해하지 말아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여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오해하다간 다 죽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죽인다라는 율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내려갔더니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들려 쓰여지는 거예요. 다 죽여라! 그랬더니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죽음, 사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건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곧 그게 사망이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3,000명은 그냥 상징적 숫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수 3 거기다가 1,000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똑같이 진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셔서 유월절 날 죽으시고 정확히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또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제자들까지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구에게 영의정짜리 주실 거예요? 이거 갖고 싸웠어요. 예수님 잡혀가는 그날까지도.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민속 메시아 사상에 근거하여 자기들이 주인공이 된 다윗 왕국의 회복 이게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자기들에게 선물해 주어야 할 하나님 물론 근거는 우리의 율법 지킴과 우리의 행위 바리새인이잖아요. 유대주의.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그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들도 역시. 근데 그들이 안 죽어요.
보세요. 시내산은 바벨탑을 쌓는 이 쌓은 이 세상 아담 군상들의 하나님 나라 내 힘으로 올라가기 그것의 다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나는 올라가겠다. 이게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탑 그건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자였죠. 그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저주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에는 하나님이 불의 혀가 되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갖고 내려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이 치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내려오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가 오자 그들의 입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교절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초실절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구약때 같으면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맞는데 안 죽고 무슨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쓰인 불의 혀 글로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 뒤에 방언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물론 여기서는 foreign language예요. 그들이 야 어떻게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텅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는데 그들이 하나로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 혀로 성령이 불의 혀 글로사로 와가지고 그들 위에 하나님 백성들의 위에 임했더니 그들의 입에서 불의 혀가 나온 거예요. 글로사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근데 그 불의 혀 글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거요. 불의 혀는 성령의 혀는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해결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 혀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회중에 교회가 그걸 다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예수 이야기를 했더니 3,000명이 살아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세례 계속 나오죠.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니들이 아니라 예수가 너희 살린 거야. 이걸 믿는 거. 그래서 아 나는 아니군요 하고 역사 속에서 내가 죽는 걸 세례라 그래요. 그 세례를 받아야 니들 살아 했더니 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맞아 우린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죽고 살아야 사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했더니 살아난 겁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3,000명 구원받은 사람 며칠 있다가 마누라랑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죄 몇 개 더 졌다고 하나님이 탈락시키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냐고요.
내가 예수 앞에서 부인되어지고 쪼개지는 현실. 그래서 이 세상이 성도의 무덤인 거예요. 무덤. 여러분이 그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자랑이 많아요, 교회 안에? 끝까지 성경 몇 가지 더 한다고 말이죠. 아닌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무덤이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남들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폄하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많은 세목, 죄의 세목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나가는 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방법,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그 방법밖에는 내가 살아날 길이 없네요가 로마서 1장 후반부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죠. 그래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난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그 모양도 좀 난 거예요. 조금 더 가보세요. 방에서 나오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셔야지 여러분의 성숙과 변화를 자랑하는 이가 되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결국 마지막엔 죄인 중에 괴수로 죽었는데 우리가 뭔데 날마다 살아요. 날마다 발전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숙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자랑하냐고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는데 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구나. 이것만 잘 진심으로 고백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역사가 무덤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들만이 7월에 나팔절에 승리의 나팔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모든 죄가 속죄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장막으로 우리를 덮는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끝나고 영원한 안식으로 겨울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뭘 더 알고 싶으세요? 물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잘 가고 계신 거 맞아요. 살아있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 앞에서 비워지고 털리는 자의 삶을 사세요. 무덤은 무덤답게 살아야지 거기다가 자꾸 엉뚱한 거 페인트 칠하고 벽지 붙이고 그러지 마세요. 무덤에다 그런 거 하는 거 진짜 꼴불견이에요. 무덤은 무덤처럼 산다.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건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무덤이라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그 격려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끔은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틈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늘 소망 바라보며 다시 심기일전하여 또 그 분투의 길을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